판단의 결과를 있을 때 마지막 하나의 판단을 못 해가지고 항상 조금 낭패를 보는 형국이 있으니 이대로 간다면은 하반기에 무조건 망합니다. 요거는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정치권이 너무 시끄러워요. 이재명 국회의원이 매번 논란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의 운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제 참 대선 때 참 우리 이재명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런 운기를 살피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서 지금은 이제 사주는 이제 눈만 감아도 눈앞에 헌한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표께서 이 대선에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이고 망신수도 많이 들 것이고 어려움에 험난한 과정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그런 일말의 과정을 겪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은 뭐 아직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정치적인 걸 떠나서 한 사람의 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주변에 좀 인적의 기운이 많이 부족하고 내가 그 운기를 다 헤쳐나가려니 곳곳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반기에 이것저것 일사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활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지는데 반대 세력 또한 굉장히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도 이제 뭐 가족들 관련해가지고 구설들이 많았잖아요. 한마디로 요번에도 뭔가 이렇게 구설이 많이 생겨요. 이재명 대표께서 뭐 본인의 지금 행선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뒷담화, 시비, 구설 이런 것들이 또 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역시나 주변 사람들 문제 때문에 난처함과 어려움을 겪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추석 전까지는 조금 자중을 하셔야 되는 운기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래도 그나마 추석 후에는 내가 좀 덕망이 들어서 하는 일사의 빛을 보고 국내에서도 그렇긴 한데 국외에서 뭔가 이렇게 국위선양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보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참고하셔가지고 좀 일사를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다음 대선이 있으니 그 대선을 아마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님의 이런 운기를 살펴보다 보면은 참 이게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운 와중에서도 마지막 항상 그 2%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대로 간다면은 하반기에 무조건 망합니다. 요거는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판단의 결과음에 있을 때 마지막 하나의 판단을 못해가지고 항상 조금 낭패를 보는 형국이 있으니 요걸 잘 채우셔가지고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치적인 행보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인이 되시기를 하늘 등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